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일단 기생충이 나오진 않습니다, 영화에. 그리고 이 배우분들, 이 모든 캐릭터분들도 뭐 몸에 기생충이 있거나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. 아주 뭐 위생적으로 다 완벽하신 캐릭터들입니다. No. 저는 백수 가족의 장남 키우가 고액 과외 면접을 갑니다. 참으로 시의 적절하다. 핸드폰도 다 끊기고 와이파이도 다 끊기고. 야, 김기택. 어떻게 생각하셔? 언제 가든 뭐 늘 설레이고 새롭고 또 긴장되는 곳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뜨겁고 열기가 넘치는 곳에서 고생해서 찍은 영화를 처음 선보이게 되니까 그 자체로 되게 기쁘죠. 100% 이해하지 못할 거다, 이 영화를. 워낙에 한국적인 영화고 여기 우리 배우분들의 면면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국 관객들이 봐야만 뼛속까지 100% 이해할 수 있는 디테일들이 곳곳에 다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깐느를 거쳐서 이제 그 다음에 한국에서 개봉했을 때 그때가 저는 가장 설레이는 순간이 될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살인의 추억의 어떤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의 느낌하고 좀 가장 좀 느낌이 비슷했다고 해야 되나요? 예. 제가 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두 편 다 상을 받았어요. 여우주연상, 심사위원상, 그 전통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고. 괴물이다 또 설국열차는 장르적인 어떤 묘미와 즐거움을 줬다면은 이 영화는 살인의 추억 이후 16년 이후에 봉준호 감독의 어떤 정말 놀라운 진화이자 한국 영화의 진화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